오늘의 뉴스9입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2천 명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상고심에서 각하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을 꺾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친윤 검사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5달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가 30km를 넘어 평소의 4배 수준이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폭설이 내려 설악산에 4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안전 인증이 없는 생활용품 등을 직구할 수 없게 됩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